나중에 보고 연락할게. 이리 주시죠. 이 감독님이 사고가 나서 지금 정신이 좀 없으십니다. 이해하십시오. 식영이니? 나야, 혜란이. 미안해. 바로 전화한다는 게 며칠 좀 바빴거든. 언제 만날래? 난 다음 주까지 촬영이 없어서 아무 때나 괜찮아. 걔 누구야? 엄마. 엄마인데 왜 머리가 짧아? 엄마는 머리가 길어야지. 아닌데. 엄마 머리 짧은데.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삼촌. 삼촌이 그렇게 못생겼어? 어디 나가게? 엄마는? 나가셨어. 애만 혼자 놔두고 어딜 나가. 그러지 마. 아줌마도 없고 엄마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승호 좀 운전 좀 시키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데리고 나가. 너 혼자 있어도 괜찮아? 오빠도 나가고 없는 것 같은데. 웬일이야? 내 걱정을 다 해주고. 한이야, 이제 삼촌 일 좀 해야 되는데. 한이 여기서 혼자 놀고 있어도 괜찮아? 네. 그래. 뭐? 언니가 어딜 가? 간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데요. 그냥 제 느낌이 그래서요. 너 언니한테 뭐라 그랬어?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저 별 얘기 안 했는데요. 정말 한 작가님이 맘만 먹으면 오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담당 의사 이름 가르쳐줬다고. 저기 작업실 알려드렸어? 한 작가 작업실 말이야. 작업실은 물어보지도 않으시던데요. 아휴 진짜. 뭐야? 휴대폰을 두고 가셨네. 아휴 내가 미쳐 진짜. 어디 가시게요? 저기 언니한테 연락 오거나 언니 오시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알았지? 네. 한이야! 한이야! 한이야 2층에 있니? 한이야! 성호야 너 어디야? 천안? 너 거긴 왜 갔는데? 아니야 누나는? 아니야 됐어. 여보세요? 네, 저예요. 어머니가 휴대폰을. 네? 한이가요? 여기서 뭐해?